네,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 에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정말 이후로 좀참 대가 끊겨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뭐 전설과도 같은 브랜드죠. 제마이티스. 이게 저희가 몇년 전에 사실 한번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마이티스의 부활 이래갖고 정말 화려하게 등장을 했었죠. 그렇게 등장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한동안 상당히 또 다시 이슈 몰이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또 사라졌거든요. 사라졌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라인업을 정비하고 예전에 저희가 했던 모델들은 다 단종이 된 다음에 다시 이번에 새롭게 재편된 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제마이티스를 딱 보면은 가장 인상적인 게 바로 이 철판이 붙어 있는 이 디자인이죠. 이게 사실은 뭐 요즘 같은 그런 기술력으로야 뭐 뭐야, 좀 찍어내면 그만이겠습니다만, 나만 옛날에는 이거 이걸 진짜 철판 갖다 다 이거 판 거죠. 예. 하나하나 조각을 다한 건데, 이렇게 뭔가 디자인적으로 공임이 들어가면은 기타가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제마이티스의 원래의 그 정체성은 정말 비싼 돈을 주고 기타를 칠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돈을 이만큼 쏟아붓고 치는 호화로운 어떤 연주 생활의 사치의 결정판? 약간 이런 예, 느낌의 그렇죠. 이제 기타였었죠. 그 김병우닷컴에 미국 간 기행 보면은 거기 제가 제마이티스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여섯 줄짜리 기타가 아니고 이게 다섯 개밖에 없어요, 슬롯이. 예, 그렇군요. 키스 리처드가 썼댔는 거라고 아, 다. 그런데 그렇군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안 판다는 말이겠죠. 10만 달러 달랍니다. 아, 10만 1억 원. 달러, 1억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지금 환율로 생각해보면 몇 천만 몇 천만 원대, 원대 네, 되죠. 그런 기타들이 정말 즐비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인업이 재편이 되면서 지금 처음 2시간에는 커스텀 CS가 샵이죠. 네, 커스텀 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커스텀 샵까지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로 넘어가거든요. A 시리즈, A 등급. 예. 네, A, 그 다음에 C 예, C는 이렇게 예. 이게 나눠지는데, 저희가 요거는 커스텀샵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라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커스텀샵 24 프렛까지 있죠. 자, 그리고 MF 메탈 메탈 프론트. 프론트. 메탈 프론트 말고 이제 뭐 PF에서 뭐펄 펄 프론트도 있고요. 프론트도 이거 예. 네, 그리고 FR4C라고 돼 있는데, 이 FR4C는 어디에 FR이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FR 딱 들어가면은 플로이드 로즈인가 하고 봤는데 로즈인데 아니죠. 제마이티스에 그런 걸 다를 리가 그렇습니다. 없겠죠? 네, 그래서 커스텀 샵 모델 가격은 650만 원에서 할인 적용된 가격이 585만 5만 원. 원. 네, 10% 할인이 딱 적용되어 있네요.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고요. 6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정가 650만 원. 지금 애초에 이게 뻥튀기가 많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일단 58만 엔이라고 돼 있어요. 600만 원 네, 맞네. 맞아요. 예, 네, 600만 원 맞네. 그렇습니다. 어휴. 스펙 살펴볼게요. 101cm 전장에 두께는 40 플러스 1mm, 메탈 프론트가 1mm 조금 더, 조금 더 거기서 많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살짝 하겠죠. 예. 두껍게 올라가 있고요. 약간의 아치가 적용이 된 예, 모델입니다. 아주 약간 아주 아까 약간. 예. 12플랫티 뚫레는 76mm고요. 그리고 탑은 메탈 프론트, 바디 셀렉트 아프리카 마호가니. 그리고 4개 셀렉트 아프리칸 마호가니, 지판에 에보니, 머신헤드에 쉘러 M6, 너트 너비는 43mm고요. 지판 공유는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24 미디엄 프렛에 635mm, 굉장히 특이하죠. 스케일 길이가 24.75도 아니고 25.5도 아닌, 예. 그게 629도 아니고 648도 아닌 635.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관을 또 예. 만들었죠. 635mm. 그리고 픽업은 디마지오의 PAF 두 개가 장착이 어우, 되어 웬일로 있습니다. 디마주를? 네, 그리고 3-way 토글, 투볼륨 투톤, 제마이티스 오리지널 솔리드 듀랄루민 브릿지와 메탈 프론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듀랄루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리와 마그네슘을 알루미늄에다 때려 넣은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이죠? 네, 예. 알루미늄 합금인데, 비행기 만들 때 이걸로 만드네. 맞아요. 이게 상온에서 시효 경화성인가 이런 게 있어서 그 천천히 상온에서 이렇게 굳게 할수 있어서 모양을 잡기 좋고, 아, 그렇죠. 그리고 시간 오래 들여갖고 굳히면 상온에서 굳혔을 때 거의 강철과 같은 예, 강도로 갖게 그렇죠. 된답니다. 근데 무게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네. 단위 면적당 중량당 강도가 우수해서 비행기 등의 그런 많이 네, 쓰이죠.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금속이고요. 그래서 가볍냐? 가볍진 않아요. 예, 그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이게 첫 기어고 그래서 3.7에서 3.71, 3.88. 3.88. 이게 뭐
강철에 비해서 가볍다는 거지. 그치? 예, 네. 뭐 어쨌든 쎕니다. 예. 어? 8일. 선생님은 몇 쓰셨어요? 7일. 아, 그럼 제가 좀 더 가까웠습니다. 네, 3.82. 네. 가볍진 않죠? 가볍진 않은데 또 우리 저 다음번 펄 프론트는 쇠가 없어서 그런지 또 좀 많이 가벼워요.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독하지도 않고 이렇게 흐물흐물거리지도 않고 참 가운데서 참 잘 놀고 있죠, 이거 참. 네. 그래도 약간 락킹한 성향이 있어요. 마샬을 살짝 이기네요. 마샬 소리보다는 제마이티스 소리가 더 나네요. 참 정갈하네요. 어우 진짜. 오, 굿, 굿. 이게 느낌이 험버커 두 개의 그런 깁슨류의 그런 약간 그 촉촉한 버터 느낌도 나고 그런 좀 풍성한 사운드도 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깁슨 가문에서 제일 얌전한 도련님 같은 느낌. 예, 네. 잘생기고 정말 네, 네. 정갈한 느낌. 네. 여기다 팬더에다 이제 크런치 박스를 넣어서 곱네요. 야, 일단 고와요. 네. 마샬 날개인 한번 들어보죠. 오, 한 7에다 놓고요. 진짜 아주 예의 바른 레스폴 소리가 나네요. 아주 가정교육 잘 받은 네. 사운드가 나요.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담백하고 정갈하면서 네. 사운드 밸런스 아주 좋은 소리가 나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사운드를 빌드업을 해서 네.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저는 계속 그런 감성이네요. 참 힘 있고 든든하고 좋은데 정말 딱 구획이 명확하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정갈하고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CS24 메탈 프론트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역시 좋네요. 역시 좋네요. 네,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또 메이드 인 재팬의 그런 또 디테일한 감성들이 잘 살아 있고요. 야, 잘 만들었어요. 만듦새도 기가 막히고요. 그렇습니다. 저거 뭐 다시 한번 저 메탈 프론트의 저 디자인의 디테일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야, 이거 이게 정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디자인이 대단하죠. 예. Since 1955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마이티스의 그 브랜드에 대한 또 개괄적인 또 이야기를 한번 살짝 인트로에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커스텀샵 라인이 아닌 일반 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과 한 줄평을 드리죠. 네, 다시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그러니까 요즘 뭐 그 MSG를 넣잖아요. 네. 저 음식에다가 좀 재료도 뭐 변변찮고 그럼 좀 이렇게 조미료를 좀 좀 넣는데 이게 뭐 말이 많잖아요. 좋다 나쁘다 뭐 이제는 너무 영국인 걸로 영국인 걸 너무 많다 뭐 이런 거 근데 없는 걸 하면 낫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 원재료보다 비싼 최고급 조미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원재료보다 비싼 최고급 조미료. 아니 그 샤판 같은 느낌. 예, 그렇죠. 산삼가루 뭐 이런 거죠. 산삼가루. 산삼가루.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갈한 그 느낌이 가장 제마이티스의 CS24MF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레스폴가에서 가장 그 교육을 잘 받은 도련님 같은 도련님. 느낌 들어요. 그래서 레스폴가의 도련님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련님이에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둘째 도련님이 나오는데 뭐 가격대를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손녀일 수도 있어요, 손녀. 아니,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니까 가격적으로 할인적인 가격이 63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가격이 얼마예요? 705만 원. 아, 그러니. 다음 시간에 공주님은 어떠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아, 이게 너무 비싸서 소리에 관한 점수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성비는 없죠. 없죠, 이렇게. 자, 수업부터 내리면 몇 대 몇? 8.0? 8.0. 네, 이렇게 제마이티스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할인 적용된 가격이 635만원. 그 다음 시간은 285만원. 그 다음 시간은 187만원. 네, 이렇게 가격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뭐 사운드를 쭉 들어보시고 나는 야 커스텀샵 모델이 아니고 그냥 일반 모델들이 더 좋다. 네, 그러면 네, 뭐 하시면은 네 그쪽으로 선택하셔도 좋고요. 이게 오랜만에 제마이티스를 개괄하는 시리즈라 보시고 그냥 한번 쭉 들으면서 사운드 비교해 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700만 원짜리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